심장병도 심하고 종양도 있고 하면 이제 보다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. 적절하게 마취가 되면 이제 수술 종료 이후에 이렇게 한 5에서 10분이면 마취를 회복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한테 미치는 약에 대한 영향도 좀 적기도 하고 애가 회복도 좀 빠르긴 하고요. 안정적인 마취 덕에 짱구는 예전보다 빠르게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. 절제한 종양은 조직 검사를 해서 외부 의뢰 기관에 보냈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 한 하루도 입원하면서 마취 후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나 그런 기력이 회복된다면 내일 중으로 보호자분 오시면 퇴원할 예정입니다. 짱구와 보호자에겐 참 긴 하루였습니다. 다음 날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된 짱구. 아침 일찍 달려온 영자 씨의 얼굴도 환해집니다. 조사를 응, 짱구야. 우리 짱구 잘 됐어. 미스터 대회 나가야 되겠어. 이거 요요가가 이래 불룩했거든. 뭐 먹는데도 씹는 게 불편했어. 그 둥그란 게 달리가 있으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너무 예쁘게 됐어, 이제.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길. 영자 씨와 짱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. 그날 오후. 삐삐와 쭈쭈, 짱구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가족과 함께여서일까요? 짱구 얼굴이 활짝 핀 것 같죠? 삼계탕 끓이는 거 뼈 곤란해. 얼굴 착해. 냄새 맡고 왔어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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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야, 자. 식욕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. 삐삐. 남의 밥그릇까지 넘보는 짱구. 이리 와, 짱구가 먹고 싶나? 자, 짱구. 어머, 짱구야, 너 진짜 먹보였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고마워요. 잘 먹어줬어. 우리 짱구 예쁜 짱구. 하나, 둘, 셋. 작고 여린 짱구가 아픔을 이겨내는 힘은 가족의 조건 없는 사랑이겠죠. 보호 작품에 이제 안겨서 막 꼬리 흔들고 짖고 막 웃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 그때 제일 보람 느끼고. 동물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동물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수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